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군몽을 꿈꾸다 남해몽입니다. 오늘 남해몽은 멀리 경남 고성에 왔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지역 문화 전문가들의 행사가 있어서 오늘 여기 참석을 했는데, 고성에 또 이런 좋은 예술 센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페 공용 구역에서 카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목문화예술센터 건물이고요. 여기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야외 무대가 있어서 공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무대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강의도 가능하고 연주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지역문화전문가협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문화기획자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 열린다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아, 네. 저희 협회는 그 문체부에서 만들어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란 그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네. 전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7개 근역에서 다 되는데, 경남만 유일하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년 전부터, 그 2년, 지금, 올해 3년째죠. 3년째 그 영남 지역 문화 활동가 대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고성에서, 거목문화예술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그 활동가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 협회 회원들 시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이 중점적이고, 기왕 왔으니까 저희가 문화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기획자들이 왔으니까 고성에 있는 지역 두 군데 정도를 살펴보고 캠프를 하면서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처음에 저희 협회가 만들어질 때 이제 진흥원에 관계자 계신데, 그분이 오늘 특강을 하시면서 좀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좀 이렇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열정의 불을 지피자. 네네. 좀 그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뭔가 조금 계기를 다시 저희 우리 협회가 좀 더 다시 뭔가 이렇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활동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여기 하늘공원인데요. 와, 좋습니다. 포근하게 굉장히 편안한 이미지로 컨셉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공원에서 보는 고성군의 모습입니다. 예쁜데요. 거목문화예술센터 하늘공원에 혼자 앉아서 잠시 앉아 있는데, 여기 날씨가 햇살이 딱 비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실내도 보면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놔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여기 다들 있어서 더 좋아요. 안녕. 이게 공룡 알빵인가 봐요. 예. 제가 오늘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모자도 너무 예쁘네요. 예쁩니다. 여기는 고성에 있는 장산숲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활동하셨는데 장산을 하고 여기를 알고 싶어가지고.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산마 유장소에 전화를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젊은 이장님이시네요.
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리도 있고요. 호택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을가을하면서 운치가 있습니다. 정말 가을에 친구들이랑 와도 좋고요. 가족들과 와도 좋고 한적하면서 굉장히 운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 또 고성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정말 많네요. 요즘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새 집이 다 있어요. 혼이 본 사람 있지요? 아, 이장님이시구나. 여기 왼쪽에 계신 분 이장님이십니다. 아니요, 모자가 아주 어울려요. 예. 네. 여기 구름이 그린 달빛 여기서 촬영을 했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이 두피 형태가 제가 그 먼저 분의 요 봄참 택카시 바람지거든요. 택카시 아시죠? 예. 디지털 카메라와 실을 합성한 택카시 바람지입니다. 이용식이 보면 그 휴자, 실 휴자, 사람인 자비는 나무 목자. 그 한 분의 글자 형태가 닮았어요. 그러면 사람인 자비니 이제 이게 연못이라고 보고 나무 목자는 요 숲이라고 보고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약간 그런 형태가 닮았어요. 그거는 막 6경이 이상 됐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뭐 20, 뭐 5종, 6종 뭐 이상 된다. 아, 요런 게 있더라고. 이제 서쪽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기가, 선수. 뱃머리. 그렇네. 저쪽에 선미. 뱃꼬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후반기에 정인보 선생하고 저 허시요 저 우리 그 호가족족하고 해가지고 친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실제 명칭은 우정입니다. 버두자에 형제가 우정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 뭐 그래 육각이 생겼다 그 육모정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바로 앞에 오니까 어렸을 때 여름에 여기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시원합니다. 바람이 양만에서 오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올라오면 연못에 있는 물이 여름에 물이 가득 차거든요. 거의 많이 차는데 여기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바람과 수증기가 여름이 맞아지면 시원해지겠죠. 돌평상인데요. 돌평상. 저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KBS에서 사장이 왔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우문현다 프로그램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밑에 공간이 있어요. 시원할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했는데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이제 우문현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돌평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방학만에서 올라오는 바람과, 모셔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합해서, 요 돌 밑으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게 막 무너지니까, 보수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는요, 진짜로 건물입니다, 건물. 한쌍의 성마가 보호하는 성마 마을 이야기. 성마 위계 감동 세계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성마 마을은 오래전부터 마을 내에 있는 두 마리의 성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마을 이름을 성마라하였고 마음면의 명칭 또한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의 성마는 민간의 말 숭배와 기마 문화가 남아있는 중요 민속 자리로 매년 정월에 이곳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명소는 성마 마을의 명소는 성마와 위계 서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저는 이런 담장이 굉장히 정겨워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이건 너무 좋네요. 딱 내리는데. 예. 우리 마을까지 잘 주시고. 아, 저 선생님 엄청 열심히 자랑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오네요. 여기 성마입니다. 아, 말이 정말 신기합니다. 친근감이 있지 않아요? 약간 개구쟁이 같은 그런 느낌? 그 설명해놨듯이 그 마을 수호신으로 예, 마을에 그 옛날에 그 짐승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아 네네 예. 그래 했는데 또 문화재재단 같은 데서 이야기를 들으면 예. 마을의 유래는 장군이 있었다든지 임금이 있었다든지 아 마을에 네네 예. 말하고 가까운 거는 뭐 그런 또 설이 좀 있더라고. 우리 마음면 이 성마 때문에 마음면이 생겼고 마음은 버릇을째 빠이암점이죠. 네네네. 성마나 마음이나 똑같아요. 예. 그 이제 마음면에서 이제 동제를 지내면 예예. 여기부터 이제 하고 차츰차츰 문제. 동제도 지금 지내다가 없어진 데가 워낙 많아갖고 예예. 안 하거든. 여기가 마음면에. 그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새끼를 가가지고 예. 지금 딱 우리 동제 지내는 그 구성이 다 되어 있네. 고추 같은 거는 그걸 끌어놓고 그거는 고추 같은 거는 이제 구성을 그렇죠 이제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그래 하다가 조금 어른들이 중단하다가 이제 만면 전체였어. 이건 단체였어 이제. 예. 저 또 이런 독특하게 되게 좋아요. 예, 예, 예. 두 번째 잊어버렸어. 이제는 못 잊어버렸어. 첫 번째 잊어버려가지고 저 진주 백화당에서 찾았는데 그리고 떨어져서 다시 화이팅!